현석 씨의 인생 이모작이었습니다. 현석 씨. 네. 인생 이모작이라는 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1년에 두 번 농사를 짓는다 이런 뜻이잖아요. 네. 지금까지의 삶도 중요하고 정말 행복한 삶이지만 우리 인생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네.